한류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축제회장이 열렸습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 한국학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학하는 외국 사람한테 하나요. 그 좋은 점이요. 왜냐하면 한국학 세계화돼야 돼요. 우리 캐나다에서도 수강생 중에는 한국 사람 조금밖에 없어요. 대개는 캐나다 사람이나 중국 사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인데 한국 사람만 한국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 좋아요. 한국학 국제화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진 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주를 한국학의 중심 도시로 알림으로써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